자,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회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춰선 가운데 서울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전국 매매 가격 전주와 동일한데요. 전주 하락세에서 부합 전환만 한 셈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매매 가격 113 대책과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일단 매수 심리 자체는 위축됐고요.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가격 등락을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서울 강북권 같은 경우는 도니문 뉴타운 등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은 지역 그리고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와 은평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요, 잠실 주공 5단지 35층 이상 재건축 허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하네요.